일본이 지난 5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모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 협의도 없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일본 입국을 금지한 것입니다. 대단히 무례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일본의 진단 검사 시행 횟수는 우리나라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는 일본 내 지역 감염 전파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같은 상황을 아베 정권이 은폐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훼손하는 도발임이 분명합니다. 일본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감염 우려와 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도 어제부터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과 기존 비자 효력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매우 합당하고 균형 있는 대응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스스로 내린 어리석은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느 국민 편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정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우리 정부는 중국 우한시와 후베이성으로부터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아베 정권을 이롭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자해 외교를 이제는 중단하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